리뷰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예 날씨가 오늘 마이너스 9도, 10도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공기압이 낮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들. 예? 이렇게 여기 경고등 뜨죠. 여기 경고등. 예.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저압 경고가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TPMS인가 그거 때문에. 예. 그래서 뛰네. 예. 바람이 빠진 건지 빵꾸가 난 건지 예, 뭐 한번 가서 예, 파란 손 블루 핸즈 한번 가가지고 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기압이 낮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뭐 날씨가 추워지면 예,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예, 공기압 체크.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자장비들이 많이 예, 이제 활성화되니까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 예, 어쩔 수 없이 공기압이 낮습니다 해가지고 저 뒷받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워낙 추운 날씨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고. 어? 공기압이 낮은 예, 공기압이 너무 낮으니까 예, 좀 체크를 해가지고 예, 경고등을 예,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TPMS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예, 뭐 이게 문제는 아닌데 예, 일단은 이제 경고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예, 자꾸 신경 쓰이잖아. 예, 그러니까 한번 가가지고 경고등 예, 공기압 좀 또 이렇게 맞추고. TPMS가 이런 거는 또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자장비가 너무 많이 이제 차에 개입할수록 예, 좀 경고등이 좀 많이 들어오게 돼요. 예. 그때그때 또 체크해야 되고 이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이제 그런 날인 거죠. 예. 날씨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좀 추우니까. 그러면 한번 오늘 맥스 크루즈 한번 신발 좀 확인 좀 신발 타이어질 그러니까 타이어 좀 확인 좀 해보러 한번 갔다 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지금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 지금 이렇게 딱 맞췄습니다. 40 40 40 40. 바퀴 4개가 40으로 바뀌었고 경고등이 이제 꺼졌네요. 예. 오늘 저기 뭐야 케이블 그 후드 그 리콜 하는 것도 그 지금 한번 확인해 봤는데 예, 지금 교체하고 왔습니다. 예, 역시 예, 서비스는 개판이다. 예, 전화 준다 그러더니 내가 직접 요거 때문에 찾아가니까 이제서야 해주는 거지. 전화 준다 그래 놓고서 아유 이게 이제 현대 자동차 블루엔진 서비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네. 어떻게 됐든지 이제 공기압은 예, 저압에서 지금 다 40 40 40 다 해서 이제 밸런스가 다 이제 맞아졌죠. 명령이 난 게 요겁니다. 리콜이 지금 요거 교체하고 온 건데 예, 요게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수리하는데 요거 요 케이블입니다. 요 케이블 요거 아주 그냥 씨 요거 요게 이제 지금 교체한 건데 예. 어떻게 이제 잘 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가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예, 공기압이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 예, 딱 맞죠. 41 40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39로 그거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경고등은 이제 꺼졌습니다. 예, 미리 예방 정비 차원에서 예, 타이어 공기압도 이렇게 맞출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빵꾸 난 것 같지는 않고 예. 가끔 그거랑 이제 헷갈리거든 요게. 예, 근데 타이어 빵꾸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예, 이제 정상 밸런스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맞췄고 예. 뭐 어떻게 됐든 지금 공기압을 이것 때문에 예, 원래 그 가던 예, 그 갔었는데 예, 그때 예약해 놓는다고 그 엔진 저 뭐야 케이블 그 리콜 명령 난 거 그거 케이블 좀 후드 예, 교체해 준다고 전화 준다 그러더니 뭐 엔진 오일 가실 때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뭐 연락 그럼 뭐 하려고 연락처를 그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예 직영 서비스가 아니라 블렌즈 그 자기네들 가맹이라도 이딴 식으로 한다고 얘네들이 예, 완전 쌈마이처럼. 예, 참. 결국에는 이제 본사가 요구도 먹는 거지 본사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에이, 참,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뭐 하려고 전화는 받아 뭐 하려고 짜증나게. 에? 안 그래요, 여러분? 에. 왜 연락 안 줬냐 그러니까 에. 엔진 오일 가르러 올 때쯤 돼서 그냥 가시면 된다는 거지. 참,
이게 동네 블루엔진 서비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엔진 그 앞에 후드 그 케이블 교체하는 것도 제가 좀 찍으려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거 찍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잠깐 틈나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보여드렸는데 그거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체하시면 예, 뭐 뚜껑이 뭐 저 후드가 열리든 뭐 본네트가 예, 열릴 때 뭐 이렇게 그 이렇게 경고등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 건가 봐. 예, 교체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사전정비 들어가면 뭐 원래 해주는 거랍니다. 예, 뭐 엔진 오일이나 굳이 뭐 그럼 그걸 뭐 하려고 그럼 리콜해서 오라고 하여튼가 현대차의 블루엔진 서비스에 그러니까 동네 사장 마인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엔진 오일 갈로라고는 주구장창 그거는 문자는 조질나게 와요. 예, 그런 거는 엔진 오일이 증가돼서 그러는 건지 뭐한 건지 하여튼간 답답해요. 하여튼간 여러분들 예, 쓰잘데기 없는 전화는 저질나게 문자질하면서 정작 필요한 리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예, 안 하는 거지 안 주는 거지 예, 연락을 그래 놓고서 어? 엔진 오일 가실 때 그냥 한꺼번에 하시면 되니까 예, 상관없다는 거지 이런 씨발 이 엔병을 아유 진짜 이게 현대의 예, 서비스의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유 답답한 거죠 한마디로 아무튼 뭐 오늘 예, 타이어 공기압 때문에 예, 뭐 겸사겸사 가가지고 예, 여기 지금 또 39로 변하네 40에 30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은 예, 약간 이제 좀 바람 차이가 또 있고 그런가 봐요 예. 예, 아무래도 그거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예, 공기압은 예, 적정 수준을 그거 해가지고 이제 정상 이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추운 날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예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때 그냥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빨리 그 리콜 그 후드 케이블도 예, 리콜 명령 났으니까 예, 해가지고 예, 고쳐놓으세요. 다음번에 또 차 사는 사람들도 그거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또 오래 타고 다니실 분들은 바로바로 예, 바로, 예. 명령 난 거는 바로바로 예, 바로 가서 교체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여기까지 오늘 예, 리뷰 한번 또 그냥 1일 예방점검 한번 타이어 공기압 한번 지금 가가지고 예, 확인하고 지금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